자, 이번에 보여드릴 내용은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해서 이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블루투스 모드를 연결하시고 안드로이드 폰에서 플라이캠 BLGC 요거를 클릭하시면 맨 위에 블루투스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장비 리스트 중에 이걸 탭하고요. 그러면 연결됐다는 표시가 나오고 여기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파란불이. 그러면서 현재 배터리의 잔량이 보입니다. 23.2V에 별 5개 중에 지금 3개가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한 30분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아이콘을 보시면 ON, 싱글 모드 OFF. 이거는 동작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싱글 모드는 혼자 오퍼링 할때 쓰는 모드고요. 그리고 오프는 이제 동작을 멈추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ON 다시 눌렀을 때 동작을 하죠. 그에 틸트, 드래그를 하시면 이제 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이거를 돌려서 보자. 맞죠? 이거를 틸트를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팅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이 짐벌에 제대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설정하는 값들이 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PC상에서 기본값을 다 세팅했지만 이 현장에서 운영하다 보면 혹시나 모를 요 값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 값을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볼까요? 자, 이거 들고 운영하고 있다가 혼자니까 지금 요 팔로잉 모드, 즉 싱글 모드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싱글 모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죠? 이게 운영하시다가 틸트 각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바꾸고 다시 뭐 운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뭐 동시에 이걸 들고 다니면서 뭐 틸팅 각을 바꾸고 뭐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수신기하고 그런 송신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한 사람은 장비를 이렇게 들고 이제 다녀야 되겠고 다른 한 사람은 여기서 보내주는 영상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 조정기를 통해서 화각을 잡는 이렇게 2인 1조 시스템이 가능해야만 원하는 장면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런 제어가 가능하다. 이것도 굉장한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이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뵙겠습니다.